안녕하세요, 콜리셋입니다. 여러분, 요즘 낮에 너무 덥죠? 진짜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이런 날씨에는 옷차림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옷장도 너무 물건이 많아서 빽빽하고 이런 것보다 좀 간소하게 정말 알짜인 것만 남겨서 구성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여름 캡슐 옷장인데요. 캡슐 옷장이 뭐냐면 적은 옷으로도 어떤 상황이든 두루두루 돌려입기 좋게 구성한 옷장을 의미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옷은 총 11가지인데 이 정도만 있어도 출근룩부터 시작해서 하객룩, 휴양지룩, 캐주얼룩, 데이트룩 등등등 웬만한 상황을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장을 한번 잘 짜두면 매일 아침마다 하는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 없어지고요. 심지어 여행짐을 쌓을 때도 장기여행, 단기여행 할 것 없이 아이템 몇 가지만 툭툭 꺼내가면 되니까 엄청나게 편해져요. 그럼 지금부터 여름 캡슐 옷장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 아이템들로 얼마나 수많은 착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규칙으로 옷장 구성해야 되는지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착장은 화이트 티셔츠에 청바지입니다. 여름에 거의 무조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착장이죠. 이 화이트 티셔츠는 소재가 린넨인데요. 일반적으로 티셔츠 하면 면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여름 티셔츠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소재는 린넨입니다. 왜냐면 관리도 편하고 색감 맞추기도 편하거든요. 그거 플러스 구김이 좀 적게 가는 편이라는 거. 그래서 여름 티셔츠로 소재 좀 남다른 거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린넨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 티셔츠에서 중요한 거 바로 실루엣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가을이나 봄에는 아우터, 겉옷을 티셔츠 위에 입는 경우가 많지만 여름에는 단독으로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혼자만 입었을 때도 자기 체형을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독으로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거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청바지가 있죠. 이 청바지는 특히 여름엔 컬러가 제일 중요한데요. 좀 시원한 느낌이 나는 컬러를 고르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연청을 고를 수도 있고 좀 중청 중에서도 시원한 컬러감을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게 중청 중에서도 시원한 컬러감이에요. 왜냐하면 연청은 여름에만 거의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중청은 그래도 봄, 가을까지 다 커버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캡슐 옷장의 목적인 적은 옷으로도 다양한 계절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커버하는데 최적이라서 만약에 선택지가 있다면은 중청 중에 시원한 컬러를 가장 추천해요. 그리고 신발은 화이트 스니커즈를 매치를 해봤는데요. 스니커즈 뭐 본인 선호하는 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가장 기본으로 약간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저는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컨버스화예요. 특히 제가 신고 있는 이 제품은 어느 정도 굽도 있는 편이고 두께가 별로 두껍지 않고 신발이 가볍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름 같은 계절에 정말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특히 여름에는 가죽 운동화 같은 거는 좀 너무 덥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이런 면 소재로 된 가벼운 운동화로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걸이, 이런 실버 목걸이 하나 정도 있으면 여름에 정말 활용도 높잖아요. 시원한 느낌이 나면서도 눈길을 한번 딱 사로잡는 그런 포인트 넣고 싶을 때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목걸이는 이 목걸이 자체가 가진 스타일에 따라서 전체적인 착장 느낌이 약간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약간은 페미닌한 느낌이 나는 그런 펜던트가 달려있는 목걸이를 골라봤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청바지에 흰 티셔츠, 정말 캐주얼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페미닌한 무드가 느껴지는 스타일로 완성이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내가 자주 입거나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걸이 하나 정도 구비를 해놓으시면 두루두루 쓰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스타일은 화이트 셔츠와 블랙 포인트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화이트 셔츠, 이거 진짜 여름에 너무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시원한 소재로 나온 여름 셔츠 같은 거 정장이나 캐주얼이나 다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로 하나만 있으면은 출근 룩, 하객 룩, 이런 캐주얼 룩
혹은 휴양지룩 이런 것까지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셔츠는 뭔가 너무 기본보다도 살짝 은은한 포인트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골라도 좋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매치한 것처럼 이렇게 겉옷으로 입을 때에도 가장 많이 드러나는 아이템이 이 셔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디자인 포인트가 약간이라도 들어가 있어도 뭔가 스타일이 남달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착장에 포인트가 블랙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가방에도 포인트가 있고 신발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제가 신은 이 신발은 블랙 스트랩 샌들인데요. 요즘에는 출근룩으로 샌들 허용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정말 허용이 안 되는 곳은 진짜 딱 각 잡힌 유니폼만 입어야 되는 곳, 그런 곳만 거의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상황에 여름에 다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이런 기본 블랙 샌들이기 때문에 자기 발에 잘 맞는 거, 신었을 때 편한 거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리고 신발은 한번 투자를 해두면 확실히 매일 발걸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메고 있는 이 가방에도 블랙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여름에 정말 많이들 찾으시는 약간 밀짚모자 같은 게 연상이 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가방인데요. 이런 아이템도 사실 뭐 휴양지룩 뿐만 아니라 많이 캐주얼한 그런 느낌의 회사의 출근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데이트룩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만날 때 두루두루 들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은 여름에 하나 정도 있으면 이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여름 느낌을 물씬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런 소재의 가방은 뭐 명품 브랜드 부터 시작해서 SPA 브랜드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좀 저는 오랫동안 잘 들 가방으로 로에베 제품을 골라봤어요. 근데 이 브랜드의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꽤 괜찮다 생각했던 곳이 있습니다. 혹시 서촌에 있는 편집숍 OFR 파리라는 곳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기가 파리에서 들어온 편집숍인데 굉장히 그런 파리지의 무드가 나는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프랑스의 스타일 아이콘 제인 버킨이 들고 다녔을 법한 이런 비슷한 소재의 그런 가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프렌치 무드 가득하게 나오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거기에서는 리얼 프랑스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감성으로 디자인이 나와서 거기께 되게 괜찮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예 좀 오랫동안 잘 쓸 아이템으로 명품 브랜드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면 전 로에베 괜찮은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가 많이 나면 좋겠다 하시면 그 OFR 파리를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여름 재킷을 더한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화이트 티셔츠랑 청바지는 첫 번째 착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입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거기에다가 여름 재킷만 더해준 거예요. 이 재킷은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여름마다 입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진짜 찐템 중에 찐템이에요. 이런 종류의 재킷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캐주얼이든 정장이든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청바지 같은 데에 매치를 해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이거는 여름 소재이기 때문에 린넨이랑 다른 것들이 좀 혼방이 되어 있어요. 이런 소재로 골라도 좋고 아니면 저는 또 추천하는 소재가 썸머울 소재가 있습니다. 썸머울이면서 폴리에스터랑 혼방되어 있는 그런 걸로 고르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면서도 관리가 편한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린넨 재킷 좀 어느 정도 구김이 보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앉는다거나 했을 때 구김이 아예 없을 순 없어요. 자연스러운 구김이 어느 정도는 생긴다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린넨의 자연스러운 구김 애정하지만 혹시라도 재킷에 구김 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소재로 고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여름 제품의 특징 또 한 가지 더 있죠. 컬러가 너무 어두우면은 더워 보인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밝은 컬러감을 고르는 게 좋은데 근데 밝은 컬러 중에서도 완전 화이트나 너무 밝은 베이지 이런 걸로 고르면은 좀 관리하기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너무 예쁜 색감이어도 그럴 수가 있어서 그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관리하기 편한 제품을 고르려면 컬러도 베이지라고 하더라도 약간 회색이 나 블랙이 살짝 섞여 있다든지 그런 아이템으로 고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오염이 묻어도 훨씬 티가 덜 납니다.
그리고 이 제키 컬러에 맞춰서 제가 신발도 바꿔 신어봤어요. 이 신발은 스트랩 형태로 된 스킨톤의 샌들인데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블랙 샌들은 굽이 한 6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엄청 막 힐을 같은 거 안 신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뭔가 하이힐 같은 느낌을 내고 싶을 때 한 저 정도 신게 되는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오늘 그것보다 더 편하고 싶어, 나는 오늘 진짜 편하게 다닐 거야 할 때는 이 정도로 굽이 낮은 샌들을 신는 편이에요. 이렇게 굽이 낮은 스트랩 샌들의 장점은 정장이든 캐주얼이든 다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블레이저처럼 살짝 갖춰 입은 느낌의 그런 아이템을 활용한 데님 착장 이런 거에도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목걸이인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했던 목걸이는 실버 컬러였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실버뿐만 아니라 골드도 하나 있으면 정말 유용해요. 특히 여름에 뭔가 해변가의 뜨거운 태양 같은 거를 액세서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골드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아이템을 유럽 국가들에서는 여름에 엄청 선호를 해요. 저도 이거 처음 구매를 했던 게 여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특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착장은 쿨한 컬러들이랑 웜한 컬러들이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매치를 할 때는 웜한 컬러들을 전체적으로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정도 비율이 맞게 배치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베이지 컬러의 재킷을 골랐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골드 액세서리나 아니면 신발도 베이지 컬러로 고르는 게 뭔가 착장의 통일성이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출근 룩과 휴양지를 아우르는 올 화이트 룩입니다. 근데 단순히 화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골드를 포인트로 살짝 넣었어요. 지금 제가 입은 이 티셔츠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입고 있는 린넨 티셔츠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골드 목걸이를 더해봤어요. 이렇게 하니까는 뭔가 휴양지 느낌이 확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 밑에 화이트 슬랙스랑 베이지 샌들을 매치해서 좀 편안하면서 살짝 갖춰 입은 리조트웨어 같은 그런 느낌을 내봤습니다. 밑에 입은 이 바지는 화이트 슬랙스입니다. 여름에는 또 이런 화이트 슬랙스가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보통 출근 룩으로 블랙 슬랙스를 선호하시지만 사실 여름에는 블랙 바지 이렇게 긴 거 하나만 입어도 너무 덥거든요. 진짜 소재가 웬만큼 시원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더운 날씨에는 무조건 이런 밝은 컬러의 슬랙스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슬랙스가 핏이 또 다양하잖아요. 그런 핏 중에서도 밝은 색감의 슬랙스에 가장 추천하는 핏이 있습니다. 바로 핏 앤 플레어 팬츠인데요. 이런 실루엣으로 생긴 팬츠의 가장 큰 특징은 다리가 슬림하고 길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슬림하고 길어 보이기 때문에 특히 나는 조금 하체가 길어 보이면 좋겠다 하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가장 추천합니다. 지금 저는 신발을 좀 굉장히 낮은 굽의 샌들로 매치를 했는데요. 이런 샌들 외에 조금 더 높은 굽으로 매치를 하면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높은 굽으로 갈아 신고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블랙 컬러로 모던한 느낌을 가미한 워케이션 룩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동일한데요. 목걸이랑 신발 그리고 가방을 바꿔봤어요. 이런 식으로 옷은 그대로여도 잡화류 정도만 바꿔도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걸이는 실버 목걸이입니다. 제일 처음에 소개를 했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신발도 블랙 스트랩 샌들 조금 더 높은 굽으로 바꿔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또 다리가 길어 보이죠. 이 바지 핏의 특징이 신발을 좀 가려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굽을 높은 걸 신을수록 더 키가 커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 작은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죠. 그리고 가방은 블랙 포인트가 있는 또 약간 밀짚 모자 연상되는 그 가방을 선택을 해봤는데요. 이 가방만 하나 더해줘도 그냥 출근만 해야 되는 거에서 휴양지 가도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무드를 다 연출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구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올 화이트 컬러의 시티 바캉스 룩입니다. 요즘에는 뭐 꼭 휴양지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도심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시티 바캉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드를 연상을 하면서 이렇게 착장을 구성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셔츠는요, 아까 전에 가벼운 겉옷으로도 걸치기 좋다라고 알려드린 시원한 여름 소재의 셔츠입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상의로 티셔츠 위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입었을 때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내기가 좋고요. 확실히 이렇게 셔츠를 입으면은 조금 더 갖춰 입은 느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기에 좋아요. 여기에다가 심지어 가방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가방도 화이트 컬러, 골드 컬러가 가미되어 있는 걸로 고르면은 지금 이 착장이 갖고 있는 이 무드를 더 강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 골드 컬러는 액세서리랑도 맞춰서 제가 고른 거거든요. 이렇게 통일감 있게 액세서리를 선택하면 뭔가 조금 더 착장이 안정되어 보이고 딱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특히 이렇게 올 화이트 착장을 구성할 때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소재나 색감이 약간씩은 다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셔츠, 슬랙스, 이 가방 전부 다 색감이나 소재가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조금 더 세련되게 연출을 할 수 있고, 올 화이트 컬러로 너무 통일감이 강하게 소재나 컬러 선택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분필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유의를 해서 착장을 구성하시는 걸 추천해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스니커즈 출근 룩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탑이랑 신발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이 탑은 크롭탑으로 선택을 해봤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크롭한 탑 종류들이 꽤나 많이 나왔는데 이번 여름 시즌에는 출근룩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배꼽 살짝 위로 올라오는 하이웨이스트 팬츠 같은 거랑 같이 매치했을 때 조금 더 영하고 트렌디한 느낌이 나면서도 여전히 격식을 어느 정도는 차린 그런 무드를 낼 수가 있어서 두루두루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제품은 어두운 색감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깨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이 상체 부분의 실루엣을 굉장히 잘 잡아주다 보니까 별로 체형에 대한 고민 없이 입을 수가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발은 일부러 이런 캐주얼하고 트렌디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스니커즈로 골라봤습니다. 이 스니커즈는 컬러를 슬랙스랑 맞췄어요. 이게 보니까 아이보리 크림색이 약간 연상되는 컬러감이라서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 신기에 너무나 좋고요. 약간 키높이 효과가 있는 그런 굽이 살짝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신기에도 좋은 제품이고, 또 신발에서 중요한 거 무게. 무게가 아주 가볍게 나온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 운동화 살짝 뭔가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나는 제품으로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거 한번 살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착장에는 가방도 좀 캐주얼하면서도 살짝 격식을 차린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면 좋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이게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가방도 저의 찐템 중에 하나인데 루이비통의 가방이거든요. 이것도 구매한 지가 벌써 한 5년 넘었어요. 근데 이 가방이 스퀘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좀 차려입은 느낌을 내기에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렇게 스트랩을 탈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캐주얼하고 귀여운 무드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인데 이런 식으로 매치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이 착장은 상의도 크롭하고 신발도 스니커즈고 그래서 그런지 경쾌하고 영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퇴근 후에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입고 나가지? 고민하셨던 분들 있으면 이 착장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네이비 하객룩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유행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결혼식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 무슨 옷 입고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제일 많이 고민되는 게 컬러죠. 화이트 컬러도 입으면 안 된다 그러고 핫핑크라든지 너무 튀어도 안 된다 그러고 도대체 뭘 입고 가야 되지? 이런 고민 많이들 하실 텐데 그럴 때 제일 만만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네이비인 것 같아요. 네이비 컬러는 살짝 시원한 느낌이 나면서도
차분하게 잡아주기도 하고 캐주얼이든 정장이든 다 잘 어울리는 컬러다 보니까는 이런 걸로 하나 세트를 가지고 있으면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객룩을 예시로 들기는 했지만 솔직히 출근룩으로 입어도 되고 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있을 때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입을 수가 있는 룩입니다. 그리고 저는 셋업으로 이렇게 매치를 해서 원피스처럼 보이게 연출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살짝 이렇게 들면 크롭한 형태의 탑이랑 스커트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커트는 위에 다른 블라우스나 셔츠 같은 거랑 매치하기에도 너무 좋거든요. 딱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런 스커트 기장감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기장이 너무 짧아도 노출이 살짝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입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요. 반대로 이 기장이 너무 길어도 다리가 짧아 보이거나 체형 보완이 전혀 안 되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딱 연출한 것처럼 발목에서 약간 더 올라오면서도 혹시라도 종아리 부분이 살짝 휘어 있다면 그 부분까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의 길이감으로 맞추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이 착장도 가방을 매치할 수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블랙 가방 요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내려고 어깨끈을 연결한 상태에서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더 격식 있는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는 어깨끈 없이 깔끔하게 연출을 하면 좋더라고요. 이렇게 세트 한 가지만 구성을 해놔도 결혼식 있을 때마다 고민 하나도 없이 갈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직장인 영화관 데이트 룩입니다.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는데요. 아까 전에 하객 룩으로 좀 더 많이 격식을 차린 그런 느낌을 내봤다면 이번에는 티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서 좀 더 편안한 무드로 캐주얼한 무드로 풀어봤어요. 이렇게 입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 만난 지 한 달 이상 된 커플이면은 이렇게 입고 다녀도 편안한 분위기라서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처음 만난다, 소개팅이고 혹은 뭔가 특별한 날이라서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간다라고 하면 이런 티셔츠도 좋기는 하지만 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해서 조금 더 격식을 차린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블랙 앤 화이트 출근 룩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나온 이 트라우저는 슬랙스인데요. 사실 제가 아까 블랙 컬러의 팬츠에는 여름에 손이 잘 안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소재가 시원할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블랙 컬러의 트라우저 중에 가장 잘 입은 거를 입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코스에서 나온 린넨 트라우저인데요. 제가 작년에 블랙 슬랙스를 여러 가지 모아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양한 제품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고 실제로 저도 너무나 잘 입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입고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재입니다. 여름에는 블랙 하나만 있어도 거기로 햇빛이 다 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진짜 시원한 소재를 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제품은 린넨이다 보니까 바람이 솔솔 통해서 훨씬 그런 뜨거운 느낌이 덜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 린넨은 자연스러운 구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많이 입고 다니다 보면 여기 무릎 부분이나 접히는 곳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름에는 린넨을 워낙 많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워 보이지 솔직히 신경이 많이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여름에 입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건요, 핏입니다. 만약에 이런 블랙 팬츠가 핏이 완전 딱 붙게 나오면은 바람이 통할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블랙 컬러여도 훨씬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를 보면 저도 굉장히 좋았던 게 턱 디테일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골반이나 힙 부분이 굉장히 편하면서 바람도 잘 통하고요. 전체적인 핏도 와이드 핏으로 나왔잖아요. 코스 특유의 살짝 테이퍼드 핏 느낌이 약간 날 듯 말 듯 하는 그런 와이드 핏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바지는 수선이 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코스 제품 서양인들의 체형에 맞춰서 나온 아이템이기 때문에 처음
처음 입었을 때 저한테 완전히 맞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수선을 제 몸에 딱 맞게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매일 손이 가는 옷이 되어서 수선비가 전혀 아깝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만약에 더 좋은 거를 찾는다고 하면 아시아인의 체형에 맞춰서 애초에 나온 제품이면은 수선을 하더라도 범위가 훨씬 적으니까는 핏이나 실루엣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이 수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사실 블랙슬랙스가 워낙 자주 손이 가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여름에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고민하셨던 분들 있으면 이런 특징이 있는 걸로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베이지 쇼츠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아까 전에는 린넨 소재의 긴 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더워져도 긴 바지 못 입는 계절이 오거든요. 한여름에 반바지 하나 정도는 있어야 출근룩이나 뭐 리조트웨어나 두루두루 입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나와봤습니다. 이 바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컬러예요. 일단 컬러 자체가 베이지 컬러라서 여름 느낌이 나면서도 살짝 블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약간 묻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티가 덜 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재킷도 그런 아이템을 고르는 게 좋다고 알려드렸는데 컬러 고를 때 진짜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길이감입니다. 길이가 너무 짧은 걸로 고르면 두루두루 활용하기에 별로 안 좋아요. 어느 정도는 길이감이 좀 내려와야 출근룩으로 입었을 때도 노출에 대한 부담도 없고 또 뭐 비행기 같은 데서도 입을 수가 있고 혹은 뭐 리조트에 갔을 때 살짝 편안한 느낌으로 반바지로 입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무릎 끝까지 내려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짧게 올라오지도 않는 정도의 길이감으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건요, 핏이에요. 이게 실루엣이 또 어떻게 떨어지는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쪽 골반에서부터 허벅지로 떨어지는 라인이 난 너무나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주 슬림하게 떨어지는 라인으로 입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 너무 드러나는 거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낙낙한 핏으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또 너무 퍼져버리면은 이쪽 아래가 부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퍼지는 거 말고 살짝 세미 A라인 정도 약간만 이렇게 퍼지는 라인으로 고르면 편하면서도 하체가 슬림해 보이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착장은 가장 기본으로 그냥 티셔츠랑 아주 캐주얼하게 연출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상의 쪽을 다양하게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얇은 셔츠 같은 거 걸쳐주면 여름에 따가운 햇살 이런 걸 잘 막아줄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외투를 걸친 룩이 완성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나는 조금 더 격식 차린 룩 이런 걸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름 재킷을 입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베이지 자켓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걸 입으면 캐주얼한 발표 자리에서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룩이 완성돼요. 거기에서 조금 더 포멀한 느낌으로 갈 때는 위에 상의를 셔츠나 블라우스로 바꿔 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반바지 컬러는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베이지 톤으로 고르면 제일 뭔가 여름 느낌 많이 나면서도 초갈까지도 충분히 잘 활용하기 좋은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 뭐 블랙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비, 화이트 등등등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진청 바지를 활용한 여름 스타일입니다. 보통 여름 하면 적어도 중청 이상, 연청 정도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제가 연청 스타일은 작년에도 캡슐 옷장으로 많이 보여드렸어서 올해는 진청이면서도 시원한 컬러감으로 하나 정도 보여드리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야금템 영상에서 이걸 입고 나왔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제품은 맥우드건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무신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작년에 이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특히 이 제품에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요. 가을이나 봄 혹은 겨울 같은 때에 많이 활용하는 중청에서 진청 사이의 그런 컬러감이면서도 색감 자체가 채도가 높아서 시원한 느낌이 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표현이 됐을 때도 너무나 예쁘고 실제로 제가 실물로 봤을 때도 색감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컬러감이 너무 좋은 게 가죽 소재랑 정말 잘 어울려요. 제가 지금 이렇게 벨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죽 벨트 여름에도 종종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것 자체의 컬러가 좀 진한 편이다 보니까 그냥 연청 바지에다가 이렇게 진한 컬러감을 올렸을 때 조금 잘 안 어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청 바지에서 시원한 컬러감이다 보니까 별로 컬러가 뜨지 않고 자연스럽게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제가 야금템에서 보여드렸던 브라운 컬러의 슬리퍼인데 이게 스웨이드 소재랑 가죽 소재가 섞여 있다 보니까 여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가을, 봄에도 신기에 너무나 좋거든요. 이런 아이템이랑 매치를 했을 때도 이 청바지 컬러가 시원하다 보니까는 전혀 답답해 보이지가 않고 혹은 더워 보이지가 않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하자면요. 지금 저는 긴 바지로 이런 컬러감을 선택을 했지만 짧은 바지 혹은 청치마 이런 거를 좀 시원한 중청에서 진청 정도의 색감으로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적용한 레더 소재를 활용한 규칙 같은 거를 다 활용을 할 수 있으면서도 또 한여름에도 아주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 여름에는 연청만 사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 있으면 이런 컬러감도 같이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화이트 티셔츠와 민소매 블랙 드레스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요즘에 이런 블랙 드레스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특히 휴양지 여행 갈 때 하나 정도는 꼭 챙겨가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 일상생활에서 도심에서 입기에는 살짝 뭔가 노출이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일 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티셔츠랑 레이어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어드 하기 좋은 티셔츠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목선이 너무 내려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목선이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티셔츠는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랑 레이어드를 했을 때 두 가지 넥라인이 겹쳐서 예뻐 보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드를 할 수 있는 티셔츠를 고를 때는 목선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제품으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대신 목선이 좀 높게 올라오다 보니 답답해 보이지는 않을까요?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름에 정말 잘 활용하기 좋은 게 바로 목걸이예요. 저도 지금 목걸이를 또 바꿔서 해봤거든요. 이 제품은 제가 실제로 최근에 제주도에 방문을 했을 때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빈티지 샵 중에 시따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주인장님이 실제로 이거를 다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심지어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바로 구매를 해왔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신발은 또 가죽 소재로 된 편안한 무드의 슬리퍼로 골라봤습니다. 이 제품은 아모멘토라고 하는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형태 자체는 슬리퍼다 보니까 캐주얼한 무드가 느껴지지만 한편으로 소재가 가죽이다 보니까 또 너무 캐주얼하지만은 않은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두루두루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아래 굽이 플랫폼 형태로 살짝 있는 형태라서 키가 작은 사람도 신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착장에 정말 잘 어울리는 가방이 또 있어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가방도 보시면 윗부분이나 아니면 앞에 문양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자연 소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살짝 도시적인 느낌이랑 휴양지 느낌 둘 다 나서 이 착장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룩 이름을 제주도 룩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실제로 제주도가 휴양지랑 도심이 같이 있는 섬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뭔가 휴양지를 가더라도 도심이랑 같이 있는 곳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발리 룩입니다. 갑자기 웬 발리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신혼여행을 어디를 제일 많이 가는지를 찾아봤더니 인도네시아 발리가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만약 나라면 어떻게 옷을 입고 갈까? 어떤 옷이 제일 유용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본 스타일이에요. 지금 제가 안에 입고 있는 이 슬립드레스는 아까 입었던 그 제품이고요. 이게 등 쪽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라서 그것만으로도 해변에서 너무나 예쁜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민소매 원피스 입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특히 햇살이 뜨거운 해변이나 아니면 뭐 풀빌라 같은 데서 휴양을 즐길 때 자칫 잘못하면 여기 팔 부분 같은 곳이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아주 가벼운 외투 같은 거 하나만 걸쳐줘도 훨씬 훨씬 피부를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이런 카디건 종류 같은 거 무조건 하나는 챙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살짝 걸쳐봤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목걸이도 무드를 맞춰서 바꿔줬어요. 지금 위에 입은 셔츠가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고 살짝 포멀한 느낌을 더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목걸이도 실버 컬러의 모던한 느낌이 나는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그냥 블랙 스트랩이 있는 아주 깔끔한 모던한 스타일의 힐로 바꿔 신었거든요. 이렇게 입으면 신혼여행 때 고급 리조트 같은 데 가서 어디에서나 편하게 입고 다닐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착장들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착장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스타일을 단 몇 가지 옷만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딱 세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컬러를 뉴트럴 컬러 위주의 포인트 컬러 한두 가지만 섞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화이트부터 시작해서 베이지, 네이비, 블랙 이런 컬러들 웬만한 색감이랑 다 잘 어울리는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떤 컬러가 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옷장이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포인트 컬러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장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게 블루입니다. 블루가 제일 쉬운 이유는 청바지 컬러가 블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만약에 나는 뭐 옐로우를 섞고 싶다든지 혹은 오렌지, 레드 이런 거를 더해보고 싶다 하시면 한두 가지 아이템씩 조금씩 더해보는 거 그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요,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실루엣과 핏으로 선택한다 입니다. 이 캡슐 옷장은 특정 상황이나 특정 옷에만 적용되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있게 옷장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겉옷을 입어야 된다거나 체형이 안 맞는데 그냥 구비를 해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두루두루 입기에 너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의 체형을 잘 알고 체형에 맞게 실루엣이나 핏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요, 가성비보다는 가심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규칙인데요, 캡슐 옷장은 그냥 몇 번 입고 말고 이런 옷으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래 자주 만족도 높게 입을 수 있는 옷들로 알짜배기로 구성하는 옷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성비를 너무나 많이 고려해서 아이템을 구비를 하다 보면 뭔가 조금 입고 나면은 그 옷을 못 입게 된다거나 혹은 그게 단종이 되어버려서 구할 수가 없어서 전체 옷장 구성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이 구매할 수 있는 선에서 가심비를 고려를 해서 하나씩 구비를 해놓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름 캡슐 옷장을 소개해봤습니다. 이번 여름 캡슐 옷장은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 중에 정말 괜찮은 거 알짜로만 모아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아이템별 특징이나 캡슐 옷장 규칙 같은 걸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또 캡슐 옷장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잘 짜여진 옷장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